안녕하세요. 공간글씨 손아영입니다. 제가 벌써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작품이 이번이 10번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작품 많이 올릴 테니 많이 시청해주세요. 이번에 소개드릴 작품은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쓴 작품입니다.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는 일제를 반영한 시잖아요. 조금은 어둡고 쓸쓸한 느낌이 있어서 그동안은 와닿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 시를 접하게 되니까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나이를 좀 먹었는지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진지한지 이 시 안에 있는 사나이가 마치 저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작은 감정들의 변화, 예를 들면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미워집니다. 다시 돌아보니 이런 표현들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쓰게 되었고요. 시의 주제가 내 자신인 만큼 작품의 전체적인 느낌도 제 자신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 글씨체는 역시나 이번에도 궁서체를 썼는데 약간의 흘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자체보다는 흘림의 느낌이 이 시랑 분위기가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붓펜으로 썼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새로운 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한옥 자체를 그대로 세밀하게 나뭇결 하나하나, 패턴 하나하나까지 다 표현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나다운 그림풍이 뭔가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은 좀 더 과감하고 기분에 의존하고 단순한 면이 많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나의 성격을 그림에 반영을 해보고 싶었어요. 한옥에 있는 제일 중요한 선들만 뽑아서 최소의 붓터치로 한옥을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아크릴 물감과 먹과 펜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아크릴 물감의 조금 거친 부분을 먹의 번짐으로 부드럽고 은은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의 느낌은 조금 무심하면서도 거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선 하나하나가 굵었다가 얇아졌다가 또 한옥의 중요한 라인들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느낌의 그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작품 감상하시면서 또 한옥의 아름다움, 궁서체의 아름다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간글씨의 작품과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